여봐, 이렇게 4시간 하고 못 잡으면 계속 저렇게 초를 치는 거야. 진짜 초 치지 말라니까 형님. 아, 이제 가만히 좀 계세요 제발. 그 형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앉아서 하는 사람 처음 봤어, 낚시하면서. 야, 근데 난 느꼈어, 형의 자세를 보고. 이렇게 서서 하면은 오래 못 할 것 같아. 그래. 안정적으로 한다, 저 형은. 오, 다리도 꾸면서 해. 야,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런 분들이 가장 못 잡습니다. 저런 분들이 가장 못 잡는데. 고기도 몸을 부수는 분 보여야. 그쵸? 몸성이 정성. 바로 용형님한테 저거. 아, 성이 많이 보여라. 아, 기운 빠지는 얘기를 계속 해, 시경이 형. 아, 우리 잡을 것 같은데, 느낌이. 저 아무런 기대를 안 하는 게 가장 상처를 덜 받는 길이라고 나는. 여러 번 경험해본 결과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수평선이나 보고. 근데 이렇게 왜 있어. 계속 하는 거예요? 입질. 이게 바닥 있잖아. 얘가 이렇게 움직여줘야 얘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물고 들어가. 아, 그런데 왜 바다를 안 보고 있어? 바다를 안 봐도 안 보여. 120m 밖에 안 보여. 누나 100m인데? 어떻게 이러고 먹어. 난 이렇게. 야, 대구는 빠른 걸 좋아하냐? 천천한 걸 좋아해? 그거 대구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둘이 아주 신났어. 둘은 이제 너무 처음이니까. 그리고 너랑 나랑 포인트가 거야. 지금 너무 가까운 것 같거든? 야, 좀 오른쪽으로 좀 낚싯대 좀 해줄래? 이렇게? 조금 좀 떨어지자. 너무 붙어있어. 저는 얘기할, 저는 오늘 예능 안 합니다. 말 안 하고 할 거예요. 넌 지금 그게 예능이야. 대구야, 뭐하니? 야, 이거 근데 진짜 누가 한 명만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왜 이렇게 강하게 들지? 10분, 15분 지났는데 이미 아, 자리 이동할 때는요, 멀리 안 갑니다. 여기에서 잠시 또 다시 조금 앞쪽으로 가고 그렇게 이동할 거예요, 자리 이동하면요. 알겠습니다. 네. 걷어요, 그러면? 이제 올리시면 돼요. 아, 네. 거기서 안 잡혀서 어,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네. 아이고. 포인트를 이렇게 옮기려고. 어? 나 걸린 거 같은데? 오! 오! 야, 와, 엄청 했다! 와! 사장님! 어? 큰 것만 보다! 어? 잡아. 어, 고기다 이거. 예, 걸린 거 같은데요? 잡았어? 고기, 고기 이거. 예. 에이! 에이! 거짓말! 올라오고 있죠? 말도 안 돼! 우와, 시경이 형 고기는! 어. 진짜로? 아, 진짜!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웃음이 난다. 아, 진짜 싫어! 진짜 적성이었어. 진짜. 아, 저게 나였으면 좋겠거든요. 몇 미터 남았어요, 형? 17m. 오! 근데 저게 진짜 저희 낚시 시작한 지 진짜 20분도 안 됐을 때였는데.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시작한 지 20분 정도 됐어. 왔어, 왔어. 좀 말이 안 되는 거 진짜 신기했어. 지금 저 차분한 거 같지만 속으로 얼마나 막 맞아, 놓칠까 봐. 맞아, 맞아. 그랬을 것 같은데. 진짜 잡았어? 어, 안 보는데, 뭔데? 안 돼, 야, 움직이는 거 봐. 이 형이 했다, 이런 거. 안 돼. 우와, 진짜 커. 엄청 세는가 봐. 그러니까. 진짜 커. 뭐지? 진짜 뭘 잡은 거지? 엄청 큰 게 잡혔어. 와우. 아, 다행이다.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야. 우와, 뭐야? 뭐야? 우와, 뭐야? 뭐야, 잠깐만, 뭐야? 잠깐만. 대구야? 우와. 우와, 진짜 신기해. 크게 잡혔어. 뭔데? 야, 대구, 이게 대구야? 어. 빨리 잡아. 너무 크다. 빨리 잡아. 와, 뭐야? 얘 뭐야? 야, 이게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아니, 뭐야 이게? 아니, 아니 뭐야? 성공했어요. 와. 우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와, 엄청 크다. 진짜 실제로 보면. 와, 진짜 크다. 어떡해. 우와. 이렇게. 우와. 엄청 커. 인증샷 찍어. 우와. 아니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아, 너무 좋고 어민. 다행이고 얘를 지금 어떻게 요리해야 될까 싶었어. 와, 아, 진짜 고맙다. 크다. 우와, 대박이야. 너무 깨끗한 거 봐. 이거 넉살이 찍은 거예요. 아, 나가미가 빨갛네. 아, 너무 깨끗한 거 봐. 오 마이 갓. 대박이. 야, 너네도 빨리 하나 잡아. 아, 아, 진짜 이거 한 내가 있네. 한 내가 있어. 근데 열받는 게 본인은 아이 그런 거 잡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 놓고서 제일 큰 거 잡았어. 안 돼, 안 돼 하는데 그러니까 잡았어. 이거.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잡히더라고. 야, 진짜 크다. 우와, 기운 좀 받자. 기운 좀 받자. 우와, 이거 다 살이야. 진짜. 그러니까. 대박. 근데 이 좀 엄청 큰 거 아니에요, 이거? 게임 끝난 거 같은데요?
선장님 이 정도면 뭐예요? 자, 세보세요. 자, 60. 진짜 크네. 진짜 커. 선장님 이 정도면 얼마나 큰 건가요? 아, 이 정도면은 크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자, 좋았어! 야, 가자! 그게 큰 게 아니야? 대구가 큰 거는 엄청 작은 친구죠? 낚시는 기다림이라. 당장 물고기가 있네. 아니 소름이 돋네. 왜 하필 성시경이 그러게요. 잡은 거야. 전 진심으로 동생들이 잡길 바랬어요. 진짜. 아 누가 이 파랑을 부나 낚시하면서. 아. 어 여미요. 저는 이제 안 챙겨주셔도 돼요. 진짜의 여유. 저기 아가들 좀 챙겨주세요. 근데 멀미나요. 아 이제 시작됐다 막이. 아직 나도 멀미날인데. 슬슬 얼굴이 하얘졌죠. 야, 너 뭐 했다고 멀미가 와 너가. 야 난 진짜 여기 멀미 왜 나지? 어릴 땐 차만 타도 멀미 있었어. 아. 어떻게 제 표정? 어떻게지? 멀미나면 진짜 심해 배 멀미. 어떻게 창백해진 거 봐. 잡고는 싶. 약 안 줬어? 먹었는데도 그 어떻게 방도가 없어. 맞아 맞아. 물에 뛰어내리지 않는 이상. 아가 괜찮은 거 맞지? 어. 야 진짜 형. 대구야. 어머, 지금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진짜로. 가자미 확률이 좀 더 높죠? 그렇죠. 예. 그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그럼 여기서 대구 분량 끝내고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자미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가자미가 확률이 좀 더 높아. 어. 자, 자미로 하겠습니다. 핫! 그래도 포기는 안 하네. 내가 대구 한 마리로 먹을 게 생겼으니까. 가자미 꼭 잡을 거야. 야, 내가 가자미 처리할게. 아무 생각 걱정도 하지 마. 어우, 이제 해든다. 아, 좋다. 네. 자 지금 수심이 한 2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달라가지고. 오래 안 내려갑니다. 이제 가자미 낚시는 네. 이제 방법이 이제는 개찌렁이를 믿기로 했습니다. 아하. 제발 얘들아 잡아라. 이때는 그럼 멀미가 좀 나아졌어요? 아니요. 똑같지. 네. 뭐야 잡혔네 나? 오 바기 잡았어. 바기 잡았어. 잘해요. 정말이지 작고 귀여운 친구가. 야 좋은데? 입질 않았는데요? 몰랐어? 얘 입질 않았는데요? 오 지금 잡았는데 또 정신이 없어. 멀미 아니라 지금 야, 입질이고 뭐고. 정신이 없어. 큰일 났네 나. 어? 금박이 또 울린다. 박이? 낚시 별거 아니더라고. 가자미니까 뭐 두 마리 형, 큰일 났어요. 좋았어. 아니, 싸움으로 두 마리 잡았다고. 박이. 가자미 킬러더라고, 가자미 킬러. 야, 윤자미. 쌍자미. 윤자미. 윤자미. 근데 확실히 고기를 좀 잡으니까 멀미가 좀 멀미가 없어진 조금 것 같아. 잠깐만, 나도 올려봐야지. 넉살 어떡해. 저도, 나도 그냥 걸렸을지 모르니까. 제발, 한 마리, 반 마리라도. 이거 찍지 마세요, 제발. 내려가, 내려가. 당장 찍지 마세요, 제발. 당장 내려가, 내려가. 그럼 박이 세 마리 잡은 거야? 됐다 됐다. 살인 없다 치고. 에헤이. 에헤이. 아주 그냥 동생들 불편하게 하는 형. 이제 막 막말을 하더라고요. 아 잘 잡는다. 아 텐션이 내려가겠겠다. 좀 봐. 이제 안 웃어. 오! 네. 오! 왔어. 연기 가짜인 것 같은데? 연기 아닌가? 그거 아니야? 캔? 가만히 있어. 너 이제 말 걸지 마. 오 잡았다. 연기! 와 잡았다. 야 진짜 실하다. 이게 자리를 아마 바꿨을 거예요. 이렇게 잘 잡았어. 자리를 한번 바꿨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진 찍어줄게. 일로 와. 사진 찍어. 빨리 찍어줘. 하나 둘 셋. 아, 귀여워! 이제 작작자가 내 거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 기회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기회입니다. 야, 이거 봐. 뭐 이상하게 잡혔어. 이거는 양태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네, 양태. 우와. 도달입니다. 제가 계속 잡네. 도달이야. 나이스. 뒤에는 조금씩 잡아요, 이제. 이거는 어떻게 야. 그래도 그러면 뒤에 뒤집 장난 아닌데? 네가 잡은 거 해. 총량 2등으로 하고. 만선인데? 아! 야, 저거는 선장님이. 멀미가 날아가지. 너무 근데 박이는 멀미였는데 먹은 진짜. 거예요. 손이 그렇게 안 좋은데 기분 내겠다고. 와. 먹고 또 힘들었어. 진짜 맛있다. 아. 저기 후 불 필요가 없어 이러면. 와, 알바볼 대박인데? 어떻게 손질해서 보내주셨는지 좀 보자. 야, 선장님한테 손질까지 너무 어려우니까 손질을 해달라 그랬어요. 오, 근데 다 해주셨어. 와, 형 혼자 잡은 게 이만큼이에요? 우리가 이만큼이고? 소박하네, 소박해. 아. 난 이 중에 하나. 무슨 요리를 해서 먹을지 반쪽. 궁금하다. 저 오늘은 대구탕을 맑은 탕으로 끓일 거고요. 대구살로 피쉬앤칩스 같은 그런 생선 튀김을 한번 해볼까 하고. 아, 저거 진짜. 너무 맛있겠다. 저거야. 우리가 SNS에서 형 요리하는 것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와 막. 그리고 시경이 형이 되게 그 감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대충 뭉텅뭉텅 넣어. 그냥 아 요 정도 넣으면 이만 나오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튀김을 해야 되는데 봐봐 이렇게 해서 그냥 쓱 밀면 살 이만큼씩 나와. 아, 아 저거 진짜 대박이었는데. 아 대구 살 진짜 대박이야 진짜. 진짜 많아 살. 뭐야 이거. 이게 진짜 와 이거는 아, 얘를 일단 묻혀야 돼요. 아 이거는 예. 다시 먹고 싶은 맛이에요 진짜. 그럼 튀김 옷이 따로 있어요? 튀김 이제 만들 거 여기다 맥주만 부으면 돼. 와 맥주 반죽 되게 특이하다. 형 맥주 그게 무슨 효과예요? 난 저게 너무 신기했어. 맥주를 넣으세요? 원래 탄산수를 넣기도 하는데 맥주를 넣으면 향도 들어가고. 네네. 튀김을 바삭하게 해주기도 하고. 생각보다 묽구나 반죽이. 아 바삭. 그리고 반죽이 차가울수록 좋아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거 대박이야. 야 이거는 진짜. 와. 오. 와, 이거 진짜 메인이다. 와. 야, 저거는 안 마실 수가 없지, 이거. 진짜 맛있어. 오~ 오~ 이거 진짜 피쉬앤칩스야. 내가 보던 거라고. 이태원에서 내가 본 게 이거야. 너 진짜 보려고 BTS. 하는데 안 보여. 안 보여. 아니, 뭘 튀기냐고 지금. 지경이 형 너무 커서 튀기는데 안 보여, 잘. 야. 끝났다. 얘를 한 번 더 빨리 넣고. 원래 두 번 튀길 생각이거든? 근데 우리가 그 전에 한번 먹어보자. 알겠습니다. 와, 이제 두 번 튀길 야. 것도 없어, 그냥. 이거 두 개 먹어. 잘 먹겠습니다. 야, 씨, 맛있겠다. 아, 먹고 싶다. 아, 진짜로. 먹고 싶다. 우와, 바삭 소리는 거 봐. 거의 과자 소리가 난다. 오 마이 갓! 저 맛을 잊을 수 없어. 다시 먹고 싶어, 저건. 와. 와. 대단한 거야, 그래. 대단한 거야, 그래. 대단하네. 아, 저 말이 절로 나와요, 진짜. 먹자마자. 이건 영국 가면은 미슐랭 3 받아, 진짜. 아, 근데 진짜. 아, 진짜로, 진짜지. 아, 진짜로. 진짜 대박이야. 진짜 녹아버려요. 진짜. 진짜 바삭바삭하다. 어. 맥도 있다. 야, 씨. 형, 여기요. 야. 자, 형, 저 방금 이거 찍었거든요? 어. 큰일 나. 큰일 나? 큰일 나, 진짜. 위험해, 위험해, 진짜. 타르타르 소스를 샀어요, 그냥 만들고. 타르타르요? 타르타르. 아니, 진짜 맛있었어. 오. 와 저거 찐이다. 야. 진짜 리액션 찐이야. 진짜 욕 나와 진짜.
빨리 좀 너무 귀여워. 배 예약해. 대구 잡으러 가겠어. 배 좀 예약해줘요. 나 이제 멀미 안 할 자신 있어. 이거 봐요. 멀미 안 할 자신 있다고? 야, 저건 해먹어봐야겠다. 맥주는 구튀김하기. 근데 이거 이것만 해도 지금 냄새 너무 좋아. 얼큰한 냄새. 간을 안 했다는데. 근데 얘는 대구 튀김이 끝이 아니야. 하, 이것도 그죠, 진짜 그죠. 대박이지. 지리. 오. 국간장입니까? 네. 어떻게 눈 뜨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저렇게 그냥 눈으로 얘기한 거 이런 거. 형, 형은 저기에 린넨을 잡기 위해 뭘 넣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오늘 잡은 생대구라 비린내가 안 나. 아, 오늘 잡은 거여서? 그래서 원래 막 미림 넣고 화이트 와인 넣고 하는데 약간 단맛이 있어도 되긴 하겠다. 애들이 갑자기 내 말을 되게 잘 듣기 시작했어. 그래서 아까 막 무시하더니 막 가만히 좀 있으세요, 뭐. 에이, 또 누가 또 무시했다고 또. 아,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볼 땐 이게 끝났어, 여기서. 나 진짜 나 너무 기대되는데. 아니, 이 비주얼 이상해. 그냥 지금 먹어도 될 것 같아, 이거. 안 돼. 근데 살 진짜 튼튼해. 그러니까. 이거 못 잡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기분이 진짜 대단하다. 아니야. 낚시는 진짜 운이에요. 그 말이 열받는 거예요, 진짜. 난 운까지 좋다, 약간 이런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나도 운이 안 좋았던 적이 되게 많았다고. 근데 갔는데 나만 잡잖아. 그럼 그냥 그게. 왜 한필 성식이 형이 잡았을까? 아, 미쳤네, 진짜. 왜 이렇게 달어? 에이, 설탕을 하나도 안 넣는데. 아, 근데 또 에이, 잘한다 했더니 형님도 단다고 또 너무 하신 거 아닌지 모르겠네. 이제 튀김으로 배가 불렀구나 슬슬 튀기는 거 보니까. 아, 미나리. 아, 이거 대박이야, 이것도. 야, 진짜. 자, 둘이 드셔보세요, 빨리. 진짜 맛있었어. 잘 먹겠습니다. 네. 우와, 진짜. 정말 고파졌어. 잘 먹겠습니다. 무슨 네. 성대구의 대구탕을. 성대구의 대구탕을. 완전 조용해졌다. 아, 맛있겠네, 진짜. 아. 잘한다, 잘해. 아니, 진짜 너무 맛있는 거야, 먹는데. 진짜 집해도 돼, 성대구의 대구탕으로 가게 해도 될 정도. 아. 오. 잘한다, 잘해. 오. 이렇게 아저씨가 되면 이렇게 소리를 낼까, 뭘 먹으면. 진짜 맛있으면 저 소리 내요. 내가 왜냐면 정글의 법칙을 갔거든요. 그때 그 김수미 선배님, 오, 아. 선생님이 다 해줬어요. 오 마이 갓, 소 굿. 맛있지, 맛있지. 그런 데는 그 요리하는 사람이 하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아, 눈녹듯 사라지네. 살이 이렇게 눈 같아, 살이. 아니, 무슨 대구 살이 이래. 너무 큰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맛있었는데. 대구 살. 생긴데. 심각하다. 오, 맛있겠다. 아. 막 토종닭 맛 나는 것 같아. 거의 아니 육질이 너무 좋아서 고기 같아, 거의 막. 좀 놀러 온 것 같다. 응. 아, 갑자기 정환 누나랑 초아한테 미안해. 아, 진짜 초아랑 누나 생각나더라니까. 우리 맛있냐? 생각을 했네. 더 맛있는 거 먹고 있겠지. 아, 그러니까 내가 형한테 매일 제가 형한테 매일 하는 얘기 있죠. 초치지 말라고. 가만히 좀 계시라고. 이게 초치. 어, 형 나 무조건 잡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버려. 이거부터 하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버려부터 하자. 그러니까 되게 얄밉지 않아? 오늘 너무 웃긴 게. 아, 되게 얄미워. 그러니까 시경이 형이랑. 잘 생각해봐. 너네가 오늘 한 일이 뭔가. 차 타고 와서. 어? 두 마리 잡고. 맞는 말입니다. 어.